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5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정사월 기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제일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보게 됩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환경, 배경과 같은 것이니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느냐, 예를 들면 뭐 재벌집에서 태어났느냐, 요즘 그때 한참 유명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뭐 드라마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사주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 주인공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여섯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흙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입니다. 목화는 양, 그죠? 그 다음에 금수는 음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음양을 벗어나 있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해지면 목으로도 화할 수 있고요. 또 화가 왕해지면 화로도 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가 왕해지면 수가 될 수도 있고 금이 왕하면 금도 될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완벽한 중성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어느 오행을 더 가중시킬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느 오행을 더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음토이고요. 음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양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태극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음이 없는 양이 없고요. 양이 없는 음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도 흙의 기운이고 중성이 되겠습니다. 뭐 계절로 보면 토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주관하는 신이 뭐 구진이라고 해서 이상한 뭐 보지도 못한 그러한 가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또 색깔은 노랑색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토는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상한다고 해서 이 토를 중국으로도 보는 견해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행으로는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갑목으로 보고요. 일본은 을목으로 이렇게 본다는 견해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되겠습니다. 양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양토가 되는데 음과 양이 다릅니다. 다 오행으로는 같은 토이기 때문에 뭐 흙, 중성, 노란색 뭐 이런 개념들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양토인 무토하고 음토인 기토는 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해서 큰 산, 물상으로 비유할 때 산맥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평야 또는 광야 같이 매우 방대하고 후중한 그러한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가 아니라 전원토라고도 하죠. 전원토 또는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원토, 담장토 뭡니까? 담장 안에 있는 작은 논밭 또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문전옥 답이라고 해서 내가 가꾸는 아주 비옥한 정원 같은 개념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는 그야말로 그냥 산 산맥 누구도 관리하는 자연 그대로의 큰 토라고 봤을 때 기토는 전원토 담장토는 뭐예요? 사람이 뭔가 밭을 일구고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토
토라고 하는 것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신왕한 경우에는 갑목으로서 소토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적당량의 물도 있어야 되고요. 햇볕이 비춰주어야지만 무토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하고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잘 자라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그만큼 크게 드러날 수 있고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게 되면 갑목 계수 병화를 쓰고 무토가 약하게 되면 화를 취용해서 화생토에서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럼 기토는 어떤 토입니까? 자, 사람이 관리하는 문정옥답 전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회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든 화초라든가 뭐 그 작물들이 이미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큰 토가 아니라 작은 토이기 때문에 어떻다? 작은 토는 아무리 왕해도 울체되거나 바뀔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갑목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토가 신왕하더라도 갑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와 계수로서 이렇게 대합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갑목은 참작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토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고 그렇기 때문에 병화 계수를 쓰게 되고 갑목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냐?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갑목을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토가 4월, 5월 또는 진술충미월 등에 무토 투출하는 경우에는 갑목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갑목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토는 왕하면 병화계수를 위주로 쓰고요. 기토도 신약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인성인 화를 얻어서 화생토. 이때 기토를 생해주는 화, 무토가 약해서 무토를 생해주는 화는 양화인 병화라야지 공력이 크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월지, 월령 제가 왜 중요시 보느냐? 이 월지, 월령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다? 계절의 개념이 있고 계절의 개념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이 있다. 이 왕세 한열을 어떻게 해야 한다? 중화시켜야 된다. 중화가 되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수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잃으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빈천, 비난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월이 되겠습니다. 4월. 자, 4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입하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 진월, 에서 4월로 이렇게 작게 표현을 진해서 4월이지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땐 인묘진 동방에서 어디로? 사오미 남방으로 바뀌는 기준이 바로 입하가 된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임묘지는 동방으로서 봄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는 남방으로서 여름이 된다. 봄은 어떤 오행이 왕하다?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사오미는 화가 왕한 화왕절인데 화만 왕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는 토를 생각하기 때문에 화토, 그렇죠? 화토 동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화토가 모두 왕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왕하면 염상절, 여름을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도 표현하죠. 매우 조열하다. 단순히 조열 이렇게 하니까 아 좀 더운갑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을 조자 뜨거울 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여름에 아스팔트가 뜨거운 태양을 받아서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물 한 잔 들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밖에 나가서 한 시간씩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라 죽습니다. 그죠? 열사병 걸려 죽고요.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그게 바로 조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 수가 있어주어야지만 어떤 사주 그래도 한번 시원하게 물도 한 잔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뜨거운 여름에 물 한 모금 없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햇볕이 쨍쨍쨍 내려쪄서 논밭이 거북이 등가죽처럼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데 거기서 물고랑 들어간다고 삽 들고 나가면 뭡니까? 바보 되는 것이죠. 그 뜨거운 여름에 나가서 그 상황에서 일을 하면 소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요. 일하면 쓰러져 죽게 됩니다. 물이 들어오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그때서야 곡괭이 삽자를 들고 논둑 한번 바라보러 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는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논밭이 다 말라가죠? 그러면 그 논밭에 소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굶어 죽습니다. 그런 사주들이 바로 그래서 빈한해지고 빈천해지는 것이죠. 근데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는데 물이 충분하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가만 놔둬도 그물 주변에는 하다못해 풀이라도 자라고요. 하다못해 뭐 사람이 뜯어 먹을 수 있는 풀이라도 자랍니다.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수가 있는 사주와 수가 없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염상절인 4, 5, 미월에는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없다. 아, 그렇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가끔 뭐 저기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카페 같은 데 글을 올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면 뭐 4, 5월, 미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부족하거나 수가 천간에 있는데 수가 예를 들어 천간인데 지지 뿌리가 하나도 없다. 비가 올것 같은데 비가 계속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없는 것만 뭐다. 차라리 비가 올것 같은데 비가 안 오면 기대를 하는데 기대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포기라도 하는데 자꾸 하늘에서 약간 시꺼먼 검은 구름이 슬슬 지나가도 비가 올 거니 막 희망을 갖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는지 듯이 햇볕 쨍쨍 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4월에 어떤 일간이든 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 이러한 4월에 대한 일간, 기토 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원이라고 하고, 물론 기토를,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화분에다가 한여름에 화초 심어놓고, 그래, 물은 잠깐 줬어. 물은 조금 있어. 자작자작하게 줬어. 근데, 밖에다가 하루 들 3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습토라도 말릅니다. 말라요. 그래서 기토 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세력을 얻죠. 인성이 나를 생애주고 일간 자체도 뿌리를 튼튼하게 두니 내 텃밭이 크고 아주 잘 가꿔져 있다 하더라도 한여름에는 뭐가 필요하다? 물이 없으면 이 텃밭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텃밭을 열심히 가꿔놨는데 비가 한 달째 안 와. 한 달은 너무 과장됐죠? 한 2주 정도 안 와. 그러면 물을 길러다라도 줘야 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계수인 것이고요. 물을 내가 길러다 준다면 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수보단 계수 얻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토는 4월에 계수가 태어나게,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계수는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계수는 4월의 뜨거운 열기 또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단, 4월에 계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신금, 기토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죠. 경신 금을 얻어서 금생수 해서 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 수를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수가 마르지 않도록 그 밑천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기토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때 일간이 중요하고 월령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사주의 격국도 중요합니다. 격국 필요 없다, 용신 필요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 격국 용신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격국 용신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격국 용신에만 몰입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큰 문제 없이 사주를 볼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다. 일간 기토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 양이라고 합니다. 사화는 사화가 음이고 오화가 양이지만은 사화의 본기는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오화의 본기는 음화인 정화가 되기 때문에 사화는 체음, 용, 양이 되는 것이고 오화는 체양, 용, 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화는 어떠나 양화가 된다. 음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토를 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생토가 되겠습니다. 화생토 나를 생해 주는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생해 주는 것이죠. 인성이라고 육친상 표현하고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음이 되면, 예를 들면 경금이 음토인 미토를 보거나 축토를 보면 그런 양대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정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음대양 조화가 맞습니다. 정인, 격이라 이렇게 봐도 되고, 화토가 모두 동궁하기 때문에 뭐 걸록격은 아니지만 준걸록격으로 봐도 되는데, 공식 정인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준걸록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일간 사월은 일간 기토도 왕하고 인성 화토 왕하죠. 뭐죠? 일간과 어머니와 자식이 모두 왕하다, 모왕자상하다란 모왕자상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4월은 염상절이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기토 토는 조열해지죠. 그래서 땅이 마르고 척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4월, 5월에 4, 5, 6월에 기토가 태어나면 반드시 재성이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임수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계수 보는 것을 좋다고 했습니까? 계수 보는 것을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 계수는 우로수라고, 우로수라고 보고요. 임수는 강호수와 같다라고 하면,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스스로 내려서 땅을 윤택하게 하지만, 강호수는 내가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물을 길러다가 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는 비가 오는 것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를 얻고 금을 얻게 되면 4월의 기토가 뭘 할 수 있다? 중화를 이룰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칠살이 있고요. 일지에도 묘목이라고 하는 칠살이 있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아무리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하더라도 토가 목이 이렇게 많게 되면 이건 좋지 못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할 때 목은 수가 없으면 뭐가 된다? 목분 비회가 된다. 목분 비회라고 하는 뜻은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캠프파이어를 하고 나면 재가 남죠. 그 다음에 바람이 슥 불게 되면 그 재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목 분비회하는 것이고, 이거는 화가 왕할 때 목은 수가 없으면 목분비회한다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편인이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정편인 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틀이 정편인 혼잡이다라고 보면 하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냥 화가 왕해져 있고 인성이 왕해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인성 때문에 내 텃밭은 어떻게 돼 있다? 말라가고 있다. 그럼 인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저 인성화가 도움이 되려면 수가 있어서 어떻게 화를 갖다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토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기토로서,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 용도 쓰임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식을 보았고요.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뭐 갑기합, 자묘형, 뭐라서 뭐 어떤 분들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묘형이 되니까 뭐 무례하다 사람이 이런 것은 이제 초급반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자묘형 배우고 뭐 인사신 사명 배우고 축술미 사명 배우고 할 때, 어머 내 사주 자묘형이 있는 데는 나는 원래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책하면서 혼자 뭐 그 말똥 많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던 경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묘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네 가지가 없다 보시면 안 될 거고요. 이 국수에서 핵심이 뭡니까? 계수죠. 계수. 계수의 뿌리를 얻었는데 자묘형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계수의 뿌리를 얻어서 이 사주가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묘형이 문제가 될 이가 만무하겠죠. 묘목에 뿌리던 간목 투출하는 것도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묘목은 기토 입장에서 보다 잡초예요. 잡초만 만약에 간목이 없을 때 이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기토의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묘목 같은 경우는 재함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기토의 우량의 화초, 난초를 다시 심었다 이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수가 살아나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고, 수가 없어지면 목은 목분비해되고 기토는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묘시 두 개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쓸게요. 병인시가 되면 사중병화가 천간에 투출하죠. 이것도 뭐 정편인 혼자 그런
좀 물론 정편을 혼자 볼수 있겠죠. 병조가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4월에 정화, 병화가 토출하기 때문에 정편이 혼잡이 돼서 나쁜 게 아니라 사주가 너무너무 더욱더 조열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지에 있는 묘목 두 개, 임목은 왜요? 수가 없으면 다시 화를 생해주게 되니, 그죠? 밭에 나갔는데 비누를 의지 않고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거기에 심어놨던 난초, 고추, 상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애들이 다 새까닥 자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살아나야죠. 운을 어디로 가야 해요? 당연히 물이 살아나려면 금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고, 정묘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진시가 되면 무자,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다 그랬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는 간목을 쓰지 않는데 웬만해선, 근데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4, 5월 또는 진술주미월 등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는 기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토로 봐서 이 무토는 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을 쓸 수밖에 없겠죠. 단 묘목 두개 가지고 무토를 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단지 하나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습토인 진토를 얻어서 계수가 그래도 진중 계수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은 위안 삼을 수 있겠으나, 역시나 수가 매우 매우 부족하다. 기사시 마찬가지 되겠고요. 경오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국세가 좀 바뀝니다.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 격으로 격이 바뀌게 되고요. 저 경금이 연간에 있는 계수를 생각하면 상관생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관이 있기 때문에, 칠살이기 때문에 굳이 상관생제를 논할 필요는 없고, 이 관은 편관 묘두 개는 경금으로서 제하는 것이 좋겠고, 경금은 수를 생해야지만 기토가 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지지로 보게 되면 묘목도 어차피 목화는 양이죠. 그래서 목화가 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화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금이 계수를 생하기가 어떻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거는 뭐 신미신 더욱 볼 필요도 없습니다. 경금이니까 그래도 이 뜨거운 열기를 버티지만, 신금은 보석과 같다 그랬죠. 작고 여리고 부드러운, 그러한 여러분 금반지 생각해 보세요. 정화 보는 순간 신금은 바로 녹아버립니다. 별로 좋지 않다.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 입장에서 상관 인신금을 받고요. 이 신금의 뿌리를 두는 임수, 계수 이렇게 얻게 되니 4월의 기토가 수가 충분히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어떤 분들 정편제 혼잡되니 남편이 바람핀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편제 혼잡됐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다 바람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물이 필요한데 물을 얻으면은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자꾸 이거를 남편이 바람핀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참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유시가 있습니다. 계유시. 계유시도 임신시만큼이나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묘유충이 됨으로 인해서 핵심은 계수이지만 계수의 근원은 묘유에 있기 때문에 유금이 묘유충으로 인해서 깨져버리게 되면 천간에 있는 계수 두 개는 뭐가 된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그래서 묘유충이 되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하지 않고요. 을해시도 뭐 해묘한목 된다 하더라도 수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뭐가 문제다? 묘두 개의 뿌리 든 을목 투출하게 되면 차라리 선택하지 않는 게 낫다. 물을 줬는데 잡초가 겁나게 자란다, 이렇게 생각되면 차라리 포기를 하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